안녕, 인사증 친구들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동전을 빨리 셀 수 있는지 하겠습니다. 먼저 땅바닥으로 가고요. 안 보이죠? 기다려봐요. Wait, please. 동전이 보이죠? 여기 동전을 셀 때 이렇게 세면 좋습니다. 50원, 50원 이쪽, 50원 이쪽, 100원 이쪽, 100원 이쪽, 10원 이쪽, 500원 이쪽 하면 이렇게 되죠. 500원, 100원, 50원, 10원. 10원 한 개니까 10. 50원은 두 개를 합쳐하면 100원이 되죠. 그러니까 100원으로 가고, 그럼 100원이 몇 개인지 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00. 700에서 500, 5, 오래 가져가서 그러면 정답은 1350...60이네요. 1360. 아, 이거 어렵네. 네, 동정색이야. 어렵네요. 지금 동정팽이 돌리기 해볼까요? 재밌게 동정팽이 돌리기. 여기 보이죠? 얼마큼까지 동전을 계속 봅니다. 동전팽이 돌리기. 부딪히고. 동전팽이 무한으로 돌리겠습니다. 부딪히고요. 또 돌고요. 부딪히고요. 또 돌고요. 부딪히고요. 네, 무한으로 진짜 돌고. 동전팽이 돌리기. 동전 아이까기 하겠습니다. 맞으면 아웃. 100원. 100원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원. 6명 대. 100원 6명 대. 500원 1개. 50원 1개. 10원 1개 가겠습니다. 네, 50원 2개가 끼었어요, 여기. 네, 승자는 과연, 여긴 50원이 맞으면 아웃. 여기 있어요, 안 보이지만. 네, 못 맞췄어요. 날릴 수 있는 기회는 딱 한 번 맞히면 또 할 수 있어요. 또 할 수 있어요. 오케이, 맞췄고, 아웃. 맞췄고, 아웃. 근데 얘도 같이 맞았어요. 지금 이 100원 나라가 지금 이기고 있습니다. 100원 나라. 야, 오케이, 맞았어. 이제 여기죠. 아, 쉽게 못 맞췄고.
10원은 아웃되고 100원은 마치고 네 500원 대 100원의 싸움입니다. 원탑으로 가시죠. 원탑 스타트. 100원 먼저 공격. 오 맞춰서. 네 그럼 500원도 해볼게요 한번. 500원도 아 이거 완전 이거 동전으로 놀는 방법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전으로 놀는 방법. 네 오늘은 동전으로 놀는 방법을 해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빠이. 다음에 또 봐요.